정훈아, 오늘 운동 열심히 했어?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다리가 후달거려요. 그러면 영양분 보충해야죠. 아시안키. 오, 부드러워. 태풍이 오고 있다. 태풍이 오고 있어. 하지만 우리는 업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집 인근인데 태풍이 와가지고 네. 멀리는 못 가지만 네네. 정말 예전부터 아껴놨던 곳이거든요. 용문 시장이 또 뭘로 유명합니까? 용문 시장이요? 재개발? 그 한 40년 걸려요. 거기가 해장국으로 엄청 유명한데 해장국 집에서 오전 반, 오후 반 나눠서 변신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우리 망카드로 할 때 갔던 곳이에요. 그렇죠. 임상이 오늘 운동을 열심히 해서 온모신 한번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바로 저곳입니다. 지난번에 국밥 먹으러 왔었죠? 그쵸. 그때는 김상이 이제 용문시장 망카드로 망카드리 데뷔전이었지. 아, 그때 아주 뭐 수월했지. 여기가 원래는 이제 밖에 야장 펼쳐주거든요. 근데 지금 태풍이 와가지고 야장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갑시다. 네. 사람도 별로 없네 오늘. 좋습니다. 마시죠. 들어왔습니다. 자, 보자. 전골도 먹고 싶고 수육도 먹고 싶은데 나 원래 같으면 무조건 수육이거든. 여쭤볼까 그냥? 둘 다 먹을까? 둘 다 먹어도 되는데 다이어트 하고 있잖아. 그럼 수육 먹자. 수육 일단 시켜놓고 수육 먹으면서 일단 생각해보자. 그럼 저희 수육 중짜랑요 소주 하나 맥주 하나 주세요. 아, 태풍을 뚫고. 이번에 태풍 이름이 뭐였지? 캐논인가 카논인가 카난인가? 캐논이요? 아니 원래 태풍이 좀 너무 세다고 해서 그래도 집에 있으려고 했는데 참 업로드라는 게 그쵸? 유튜브 머스트 고 온. 유튜브 머스트 고 온. 유튜브 머스트 고 온. 어쩔 수 없이 왔어요. 다행히 우리는 실내 촬영이어서 왔죠. 가까운 곳에 또 맛집이 있어서. 여기는 원래 오려고 했었어. 근데 네, 여기가 이제 용문해장국이라고 이 동네인가 아니면 서울 전체인가? 약간 3대 해장국 그랬잖아. 이 동네에서 3대인데 서울 안에서도 꽤 유명하죠. 저기 우리 가서 있었던데 알죠? 거기 문 닫았어요. 왜? 정확한 건 아닌데 어르신이 뭐 아프다고 했나? 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저기가 한성옥. 여기에 세 개가 한성옥, 창성옥, 용문대장국인데 저희가 아지안키로 한번 찍었던 데가 한성옥이었죠. 그렇지. 근데 거기가 완전 근데 노포 그런 감성이긴 했는데 짜장 맛도 나고 약간 오묘한데 맛있는 그런 맛이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여기는 오전에는 이제 국밥을 파시고 회장국을 파시고 오후에는 오후 반 이래가지고 이제 술만 파는 거지. 아니 내가 늦봄이었나? 초여름이었나? 이제는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다이소 가다 보는데 여기 막 테이블을 쫙 깔아놓은 거야. 근데 이 동네가 그렇게 막 핫한 동네는 아니야. 사실 옆에 뭐 용산이나 공덕 이쪽에 젊은 사람들이 많지 여기는 그냥 동네 아저씨들 마시는 곳인데 젊은 사람들이 여기서 막 7시, 8시에 국밥을 먹진 않을 거 아니야. 찾아보니까 맛있게 팔더라고요. 이야, 와 이거였어. 끓기 시작하면 고추만 살짝 데쳐서 고기랑 같이 드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기는 다 익혀져서 나온 거고. 고추장아찌인데 고기랑 네. 같이 싸드시면. 아, 네. 그럼 요건 뭐예요? 요건? 밑에 설렁탕 깔려있어요. 아. 어떻게 드세요 오늘? 소맥으로 마시겠어요. 소맥? 네. 아, 저는 소주를 살짝 넣은 소맥. 저는 기껏 하체 운동했는데 맥주 먹으면 좀 아까워서요. 소주를 거먹겠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없어. 근데 이 수육이란 메뉴는 상당히 고가의 메뉴인 거 아시죠? 그치. 특히나 이제 그 소 같은 경우는 더 고가인데 이게 지금 아롱사태잖아. 여기에 이제 이게 뭐라고 해? 이거 도가니요. 도가니. 아롱사태랑 도가니고 이게 중짜가 38,000원, 대짜가 52,000원. 싼 가격은 아니지만 요즘 돼지 보쌈도 비싸잖아. 그렇게 비싼 느낌은 안 나요. 어, 그래? 수육은 전통적으로 학생 때 못 먹는 거였어요. 그것도 이제 그 과 선배가 아니고 졸업한 선배가 이제 교수님 정도는 돼야 그렇지 그렇지 먹을 수 있는 거지 수육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는 소수 정예로 딱 먹었죠. 일단 뭐 어떻게 살짝 속 좀 달래볼까요? 아 근데 운동 끝나고 맥주 한 잔 먹으면 맛있겠다. 맥주 한 잔 먹을게요. 아 끝내줘요? 아 이야 야 오, 잘 취한다. 조심해라. 아. 진짜 잘 취한다. 아, 그리고 밑반찬으로 이 뻔데기를 준다는 거. 뻔뻔하다는 거죠? 이 집이요? 맛에 있어서 뻔뻔하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 요거 싸먹으면 맛있대. 요거 한번 싸먹어봐봐. 고추장아찌인데. 아, 저 존나 참고 있거든요? 왜요? 인서트 찍고 존나 참을게요. 아, 제가 싸먹는 거를. 눈치 있으면 빨리 좀, 빡빡 좀 해보세요. 죽여 먹고 싶어요, 지금. 그러면은, 요거부터 찍으세요.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살짝 담그고요. 적적하게. 그리고, 고추장아찌를, 이렇게 올려서요. 이렇게 싹 감아가지고요. 이 겨자를 푹 담가가지고,
부드러워.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요거를 담가가지고. 이거 매워? 안 매워. 안 맵지? 완전 많이 넣어야 될 것 같아. 더 많이? 어, 아무 맛이 안 느껴졌어 사실. 아,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아, 매운 고추네. 이 겨자를 다 풀어서요. 푹 찍어서 한번 먹고 고추랑 한번 먹고 푹 찍어 먹어야 맛있을 것 같아. 귀한 거다, 귀한 거. 진짜 귀한 거요. 어, 진짜 귀한 거다. 이거는 아버지랑 술 먹을 때 먹을 수 있는 메뉴라고요. 야, 아버지도 좋은 일 있을 때 뭔가 연말 보너스 많이 받았다 또는 큰 공사 따냈다. 이거 솔직히 사회 초년생 먹기 힘든 메뉴입니다. 약간 대리도 과장님 이상이랑 같이 가야 먹는 메뉴.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도가니 좋아하더라. 나는 밥파라서 설렁탕을 먹어요. 야, 설렁탕집에서 도가니 같이 팔잖아. 아, 도가니가 약간 그런 느낌 있어요. 몸에 좋을 것 같은 느낌? 내 도가니도 건강해질 것 같은 느낌? 술이라는 마이너스를 먹으면서 도가니라는 플러스를 먹어서 음이온과 양이온이 합쳐지는 느낌. 이게 그래봤자 콜라겐 아니면 단백질이거든요? 콜라겐이겠죠? 근데 콜라겐은 결과적으로는 단백질이라서. 제가 예전에 그 봉천 혼자 살 때 운동을 딱 하고 어떤 날 딱 집에 가면은 사무치게 그 하루가 외로운 날이 있어요. 그러면 편의점에서 딱 서머스비 4개를 사요. 4개 10,000원이었으니까 프로틴 쉐이크를 안 먹고 서머스비를 두 캔을 들이부어요. 그럼 바로 뻗는 거 아니야? 이게 운동하고 마시면은 더 잘 취해. 그러면 그냥 그날 끝나는 겁니다. 아, 저는 너무 좀 슬프다. 왜 그랬어? 날 부르지? 예? 그때 저 알때 아니에요? 아, 그렇긴 한데 넌 운동을 안 하잖아요, 그때는. 지금도 겨우 하는데. 아이, 운동하실 때 나는 뭐 어디 근처에 크레이지 아케이드 하고 있으면 되죠, PC방 가서. 네, 요즘 저희 댓글에 저는 식량이 늘었고 범은 주량이 늘었다는 댓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죠, 맞아요. 네. 저는 식량은 잘 모르겠고요. 범의 주량은 확실히 늘었어요. 원래 잘 먹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옛날엔 술을 아주 맛대가리 없이 먹었어. 저렇게 먹을 거면 먹지 말든가. 아니면 적어도 영상에서는 좀 맛있게 먹어주든가. 좀 약간 혐오파였지. 아, 막 이런 식이었어. 아, 이거 왜 먹어? 아우, 아우. 아우, 네가 먹으라니까 먹었다 이런 느낌이었다고. 제가 오늘 운동하면서 목이 엄청 타잖아, 땀을 흘리니까. 그냥 운동 끝나고 집에 오면 무조건 사이다를 그냥 막 1리터를 마셔요. 샤워하면서 입에 물 들어가는 것도 참았어요. 입 꾹 닫고 이렇게 샤워하면서 막 이러면서. 뭔지 알아? 맥주 먹으러. 맥주 먹으러. 근데 진짜 개맛있어요. 아니, 그리고 맥주를 먹다 보니까 맥주만 먹는 거는 나름 의미가 있어. 근데 깐에 소주가 들어가야지 음주의 느낌이 나. 맥주만 먹어도 난 취하긴 하는데 맥주만 먹으면은 약간 좀 아쉬워요. 술 먹었다는 느낌은 안 나. 그렇다고 내가 아직 소주만 들이붓기에는 좀 내 레벨이 약하고. 전 좀 그렇게 생각해요. 맥주만 먹으면 한 3천 먹으면 취해요. 506잔 먹으면 취한다고요. 근데 그게 늦게 와. 그러니까 술 자리에서 잘 안 와. 아, 집 갈 때쯤. 맥주만 먹으면은 한 2천쯤부터는 와요. 근데 소주는 한 병부터 오거든, 나는. 가성비도 가성비고 좀 술 자리에서 술 취한 느낌이 나지. 여러분, 김상이 막 주량이 엄청 센 건 아니에요. 한 병 먹으면은 딱 알딸딸해. 그냥 거기서 이제 더 가느냐 안 가느냐 그냥 컨디션이고, 한 병이면 그 자리 에서는 나쁘지 않죠. 한 병이면 딱 좋은 정도. 근데 솔직히 오늘 술 먹는다 하면 두 병은 좀 먹어야 돼. 그러니까 어느 날 좀 약간 작정하고 그러면 두 병이고, 그러니까 반주는 한 병. 오늘 술 먹는다 하면 두 병. 두 병 먹잖아요. 좀 짜증 나는데 갑자기 말을 좀 귀엽게 해요. 나 말랑 뭐 이러면서 막 좀 좁혀고 싶은데 이미 취했으니까. 나는 그 에스컬레이트 되는 게 이렇게야. 나는 한 병 반까지도 멀쩡해요. 근데 두 병 먹으면 많이 취해. 진상은 아닌데 남자들끼리 술 먹는데 그렇게 취하면 꼴보기 싫은. 갑자기 말 그때 이응 이 사람이 극혐하는 것 중 하나가 팔짱 끼는 거. 막 팔 만지는 거. 내가 팔 많이 만지거든. 개펴고 싶어 그러더라고. 아니, 옆에 가다가 그냥 나는 막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서 해. 근데 언제 한번 반발 자격으로 아이 빨 막 이게 한번 온 적이 있어. 근데 이게 스킨십이 좀 있는 편이야. 동생들 있으면은 막 팔도 만지고 해. 근데 약간 이게 경상도에 살다 보니까 자기 성향과는 상관없이 그런 거에 대해서 거리감을 두는 약간 고정관념 같은 거죠. 그래서 나도 이제 서울에서 많이 고쳤지만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뭐야 뭐 팔짱 갑자기 끼는 거야? 이게 지금 슴슴해. 그러니까 소고기 수육은 좀 슴슴한 맛으로 먹더라고. 약간 감자탕, 낙지볶음 이런 건 본격적으로 먹어요. 술이랑 같이 먹는다 쳐도 고기 계속 구워야 되니까 본격적으로 먹는 말이야. 근데 요거는 천천히 고거지 수육의 맛이죠. 아니, 쭈꾸미나 뭐 오징어나 돼지 이런 거는 양념도 세게 먹잖아. 그렇죠. 쌈장 막 이래 먹는데 소수육은 쌈장이 안 먹잖아. 그쵸, 소는 쌈장이랑 잘 안 먹죠. 왜 그래? 글쎄, 기름진 게 쌈장이랑 좀 어울린 것 같고 이건 담백하잖아. 그래서 소금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 나는. 사돌은 수육을 안 먹죠. 사돌 수육? 잘 안 먹죠. 돼지는 삼겹살 수육으로 많이 먹잖아. 그죠?
기름지게 해가지고. 야, 팍팍 먹고 한 개 더 시키자. 전골을 시켜 아니면 사이드를 시켜. 뭐? 먹고 싶어? 근데 전골을 시키면 이걸 좀 먹어야 될 거고, 만약에 사이드를 시키면 난 저 쟁반 육면. 육면 하나 먹을까? 육면 하나 먹을게. 육면. 네, 육면 하나만 주세요. 아, 여러분, 제가 또 안주 한 개 시켰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예. 아, 자, 술 좀 따르고요. 아,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아, 역시. 와, 너 얼굴 너무 빨갛지, 근데. 검붉어. 근데 오늘 별로 걱정 없지? 집 와서 편집은 해야 되는데, 집 앞에서 먹으니까 좀 미안하긴 하다. 나 혼자 너무 편해. 나는 저산 지금 쪼리 신고 왔거든요. 아, 나 오늘 뭐 법인카드로 택사로 갈 거야? 그러니까 비 오는 날 멀리 가면 짜증나잖아. 근데 비 오는 날 집 앞에서 먹으니까 운치 있고 좋네. 아, 그럼요. 그러니까 물론 아직 지금 태풍이 본격적으로 안 와서 아직까지는 운치가 좋아. 김상은 어때요, 지금? 전 지금 너무 좋아요. 아, 좋아? 어, 완전 좋아. 집에 갈 생각하면 뭐 짜증나고 그런 거 없어? 더 먹어야지. 집에 가는 길이 순삭되니까. 뭐 아주 시원하게 먹어주세요.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전 처음 봐, 이거는. 상상이 안 된다. 소바 같아? 소바는 약간 일본식 느낌이 난다며. 얘는 좀 더 우리나라 간장국수 느낌이야. 간장국수? 어. 슴슴해. 쟁반 육면인데 일본의 그 메밀 소바나 그런 느낌이야. 국물 자작하게 해가지고. 그래도 또 운동하면 탄수화물 먹어줘야 되거든요. 슴슴하진 않구만. 짭짤하네. 아, 저 슴슴해. 라이 맛있다. 이게 마루토나인데 그 고기 구워 먹고 냉면이랑 밥 먹듯이. 그 느낌으로 좀 부족할 때. 이 집이 전골이 있어요. 전골은 뼈다귀 해장국집에서 낮에는 해장국 팔다가 그 국물을 이용해서 저녁에는 감자탕 파는 그런 느낌으로 파는 것 같고. 아, 여기 맛있다. 이 집 술 많이 먹는 집이야. 날씨 덕분인지 너무 복작복작거리지 않았어. 조용하게. 또 통유리여서 좋다. 저는 이 집이 좋은 게 여기가 지금 술 마시는 분들 보면 생각보다 젊어요. 근데 요즘에 그 용산역 건너편에 가면 신용산 그쪽에 있잖아. 거기도 되게 맛있는 맛집들이 많아. 음식은 옛날 느낌인데 되게 신식으로 하는 데 많아요. 그러니까 난 그런 데는 약간 거부감이 있더라고. 왜? 너무 핫해. 간판에 막 LED가 있어. 엄청 힙한 노래가 나와. 옛날을 표방한 핫플? 힙플? 요즘 힙플이라 그러나? 레트로 감성을 한 거죠. 근데 레트로는 어쨌든 그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난 그 역사가 있어야지 진짜라고 느껴진단 말이야. 단순히 맛이 아니라 뭔가 그 분위기까지. 근데 그런 데는 요새 1, 2년 사이에 막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렇지. 그렇게 그냥 꾸민 거지. 그렇지. 그런 느낌을 내는 거지. 저희 얼마 전에 통영 가서 다치 갔죠? 통나무 다치 갔잖아요. 상호가 통나무 다치야. 뭐 LED를 썼다고 쳐. 적어도 통에는 불이 안 들어와야지. 나무다치. 멀리서 보면 나무다치야. 그리고 거기 벽에 담배빵이 있어야 돼. 그게 뭔 말인지 알아요? 지금은 다 금년이지만 흡연을 하던 시절에도 영업을 했다. 우리 옛날에 공동역에 있는 떡볶이 기억나요? 거기에 써 있는 게 제키 짱이었어요. 제키 오빠 짱. 제키가 옛날에 활동하다가 한번 무대를 가진지도 빼냈어. 근데 우리가 본 거는 완전 진짜 H.O.T. 제키 시절이었으니까 애곡했지. 솔직히 제키 의심스럽다? 바로 옆에 NRG 퇴사자 있었거든요? 그건 짐또 진또배기. 근데 심지어 그게 몇 번 간 거래. 근데 여기도 리모델링을 한번 했을 것 같아. 리모델링을 해도 요 느낌. 뭔 말인지 아시죠? 시설을 깔끔하게 한 거지. 아이덴티티를 CEO를 달지 않았다고요. 이 느낌이지. 이런 집에서 술 먹으면 진짜 약간 센치해져. 요즘 센치해진단 말 쓰나? 약간의 그런 우울,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지만 그걸 즐기는. 그러면서 약간 기분이 좋아지면 약간 몽글몽글해져. 되게 변태적인 감정이다. 아, 이걸 또 변태적이라고 표현. 아니, 나는 그게 멜랑꼴리라는 단어를 보면서 옛날에 그 멜랑꼴리라는 만화 있었던 거 알아요? 그 야한 만화인데? 이거 한 새벽 2시쯤에 캐치홈 같은 데서 하던 거였어. 그때가 학창시절이었어. 보다 보면은 뭐 은근 야한 거야. 그래서 멜랑꼴리가 원래 그런 야한 단어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멜랑꼴리가 되게 심오한 단어도 막. 복합적인 감정이 있는 용어죠. 오늘이 딱 멜랑꼴리 하기 좋은 날이죠. 이런 날 노래 뭐 들어요? 이런 날은 아니고 요즘에 제가 유튜브에 90년대 발라드를 쳐요. 그럼 뭐 나와? 변진섭 나오나? 너에게로 또 다시? 그것도 나오고 90년대가 되게 적변의 시대더라고. 내가 몰랐는데 그때가 서태지니까. 90년대가 2000년대 초반이랑 약간 걸쳐있어. 섞여있구나.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뭐야?
뭐야? 락스럽게 불러? 다모 단신가? 아 모를 수가 없죠. 혹시나 우리보다 어린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 오늘같이 비 오는 날 혼술하면서 듣기 좋은 노래 댓글로 알려줘. 아니 자기가 추천을 해주라고. 90년대 락발라드 많이 들어요. 너에게로 또다시 그 있잖아 방금 내가 말한 거. 왜냐면 그게 그때 노래들이 진짜 그렇게 슬프다. 그때는 감성이 뭐냐면 내가 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널 보내주겠어. 그게 트렌드였어. 거기는 해피엔딩 노래잖아요. 그거는 보통 쿨 이런 분들이 여름에 그 리듬으로 불렀어. 해피엔딩이면 싱글로 부르는 남자 가수분들은 무조건 널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줘. 조성모 뮤직비디오 그 맨날 총 맞아 죽는다고. 사랑이 이루어지면 안 돼. 그리고 둘 다 가난해. 둘 다 찌질하게 가난해. 물론 지금도 좋은 노래 많은데 사실 지금은 잘 몰라. 지금의 노래들은 약간 아재의 발악인데 억지로 알아놓는 거지. 근데 정말 듣는 노래는 난 아직도 인디 노래 많이 듣고 사실 누구 노래인지도 몰라. 요즘 가수인지는 모르겠어. 그나마 최신곡은 우효라는 가수 알아요? 아, 우효 알죠. 민들레. 그 전으로 가면은 브로콜리 더 마셔. 아... 안 돼요. 끝나버린 노래. 오늘 같은 날씨에 딱이다. 우리 손잡을까요? 내가 요즘에 듣는 인디 최루이님의 숲이라고 있는데. 노래 뭔데? 숲이요? 아니, 그냥 불러봐. 됐어요. 이런 날은 이문세예요. 비잖아, 비. 비가 오잖아. 아, 이런 날 들으면 좋지. 그러니까 이런 날은 너무 시끄러운 노래보다는 나의 감정 고조. 그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비 오는 날 술 먹으면서 듣기 좋은 노래 추천. 퍼시픽님 이딴 거 말고요. 제가 술에 취하면 감정이 두 개예요. 아, 박살내겠다. 그땐 퍼시픽님 또는 분노의 실조가 있을 때 틉니다. 출근할 때마다. 노래가 한 3분 되잖아요. 강남부터 틀어. 두정거장 띠리딘 띠리딘. 대기업들이 많잖아. 멋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럼 거기서 귀 안 죽으려고 당당히 걸으면서 띠리딘 띠리딘 칼질 찍고 막 이런 거. 저 이상한 사람이야. 처음에 그때 이제 제가 지방에 있다가 서울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서울에서 귀 안 죽으려고 많이 했죠. 요새 노래 들어? 왔다 갔다 하면서? 종종 들어요. 그러면은 자기 그 플레이리스트 한번 봅시다. 아 나는 플레이리스트가 없어요. 최근에는 최유리님 아까 도배돼 있어. 아, 이 아래 물고기 자리 알아요? 아 이거 OST인데? 맞아. 요새 이거 들었어. 어, 뭐예요? 그냥 들었어요. 이게 홍현이라고 리메이크 됐을 거예요? 그건 난 모르는데 이 노래를 좋아했었어. 저도 김상처럼 막 제목을 외우는 스타일은 아니야. 근데 90년대 발라드 치다가 보니까 나오길래 어 이거 아는 노래인데? 아 들었지. 원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원하고 원망. 제 애창곡이었습니다. 제가 노래를 진짜 못하거든요? 노래방 가서 불러? 난 노래방을 나 진짜 안 좋아해요.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가는 것도 못 봤어. 진짜 대만치하면 가요. 그래서 비둘기 사람들 중에 나 본 사람 있어. 근데 원래도 노래를 못 부르는데 대만치하면 더 못 부르잖아. 음이 하나야, 음이 하나. 나 그거야. 근데 또 막 신나가지고 마이크를 안 놔. 너 그거야. 너 그러다 랩해. 집에 가기 전에. A45. 아, 그대 내 하늘나라로. 얼마 가지?